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너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제물로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리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데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별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너희 자신을 드린 바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에, 의로우시기에, 거룩하시기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무엇이라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저함 없이 실천하시기에 비록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의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느 땐가 그 약속이 내게 실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받고 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뭐 때문에 기쁜지는 모르지만 기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 속에 마가복음 16장에 방언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방언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린 소견에 다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터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셨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시는 분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우리의 구속의 은총, 속죄의 은총, 이 큰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으니 이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약속 붙잡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받아 저는 약속대로 천국에서 주님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향 같아서 그를 당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가야바의 제사장의 안뜰에서 모진 매를 맞고 모지게 찔리고 모지게 저주의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육체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렇게 약 선지자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고 있으니 어떤 말씀이든 그 약속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처절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출현시켜서 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강제로 죽이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진행하셨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단지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멸망을 해결하고 영생과 천국 두셨으니 여러분은 그
위대한 약속을 가진 자요, 성취한 자요, 이룬 자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자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낼 수 없으며 이런 믿음의 관계를 누구와도 가질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무엇을 위해서든지 자기 독자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없으며 절대 희생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렸던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목숨으로 나를 구원하신 데 감사해서 나의 목숨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에 대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내게도 그렇게 할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주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복된 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 것은 이 인류 역사 속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한 장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정하시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민족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안에 사라가 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계속 먹어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몸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또 아브라함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몇 낳았지? 몇 낳았어? 5명 낳았다.
한 명 더 남은 6명, 한 명 더 남은 7명, 한 명 더 남은 8명인데 우리 어머니가 8명을 낳았어요. 근데 많이 낳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웬만하면 8명은 다 있어. 그때는 그럴 때. 예. 근데 사라는 나이가 안 들어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친장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못난 아기를,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아? 여기 연세가 드신 어른들 아기 낳으라고 하면 아니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 아기 낳으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씨가 죽어버렸고 사라가 늙어서 경수가 말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는다고 말하니 사라는 기쁨 반 농담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려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사라야 네가 왜 웃니?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는 걸 보았느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읽어볼래?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왜 농담처럼 웃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기가 없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라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생산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주정지하고 사랑했는가. 이건 예, 나이 많은 분들이 아이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그 기쁨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그 아들을 아주 자기 인생의 전부처럼 키웠고 하나님이 우리가 낙이 없었을 때 아이를 생산하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훈련을 지켜가면서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것은 예,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예, 피를 다 쏟아내고 번제에 대한 성경에 드리라는 약속 그대로 다 실천해서 다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흔적도 없이 아주 흔적도 없이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그렇게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생각의 여지도 없이 순종함으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독자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도 예배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고는 하나님의 진실한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예배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불참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를 주께 드려 나를 받으심이 주께 있어야 되고 나는 주께 드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는 제사장의 기성소에서 현장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상달이 되느냐 상달되지 않느냐 제사에 따라 바로 제사를 집도하는 침례하는 제사장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걸려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시간 늦어도 괜찮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저 유튜브 해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고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저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는 사고가 있으니 먼저 나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기 독자를 거침없이 번제물로 드려 모리아산을 향해 그저 힘없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제물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정한 갈보리 언덕에서 피 쏟아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제물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죽으신 제물과 내가 주 앞에 드린 예배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예배를 까칠하게 예배답지 않게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살 찢고 피 흘려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예배의 자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예 저는 어렸을 때 예배의 자세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께 들으면서 그때는 의자가 없을 때니까 무릎을 한번 꿇고 앉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할 때는 4시간, 더 길게 할 때는 6시간, 더 길게 할 때는 8시간, 더 길게 할 때는 10시간, 더 길게 할 때는 아침이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끝났는데 무릎을 한번 꿇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맘먹었던 예배의 자세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려고 쓰고 몸부림친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나를 산제물로 받을 때 그가 나에게 주시는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속죄와 성령 충만과 영생과 천국이 나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것 같이 우리의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나를 정했으니 여러분은 항상 산 제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받을 번제물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 정했듯이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우린 예배를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희가 신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받을 엄청난 이 제물을 자기 목숨보다 큰 크다고 여기는 독자 이삭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내가 항상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를 통한 진정한 인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서로가 독자보다 큰 것이요 목숨보다 큰 것이요 아주 보배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시는 우리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자, 우리 조상 때부터 범죄한 죄의 죽음의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것은 읽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이 은금에 미쳐 이걸 적재하기에 바빠 이것이 마치 구세주냐 되는 것처럼 온 인류가 다 돈을 찾아 헤매는데 이런 걸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령된 행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이런 걸 금이나 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잡아서 독생자를 잡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잡듯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예수로 살고 내 죄는 예수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산 그것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가? 응?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야, 그래도 코로나는 끝나야 교회 가지. 교회 갔다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예배하러 안 오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는요 무슨 일보다 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행위로 나타내는 예배가 가장 큰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진정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산 제사로 몸을 드리지만은 거기 예수의 흘린 피가 없이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의 제물과
나를 함께 주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애착을 영원히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사건의 증거가 예배하는 것이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하시고 보증하는 것이 예배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영원한 생명을 무제한 생산하는 구원의 생명의 피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항상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만이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드리지는 예배에 아들의 피를 보고자 하며 아들의 피를 보고 여러분들을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고자 함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풍요로운 영생도 있고 천국이 무지한 생산된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피의 공로를 알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우리가 영생도 천국도 확보한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4층 5층 아멘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감히 독자를 번제물로 죽이는 것보다 다시는 초월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정말로 거역하기 힘든,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거역할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죽는 것이 거역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배는 반드시 주님 받으신 산 제물로 순교 정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를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가 제사가 얼마나 엄중했으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정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 그 어떻게 생긴 자식입니까? 응? 하나님 그 늦게 주신 자식이고,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처럼 번성한다고 하더니 그거 잡아 없이 버리면, 아니 뭐 어떻게 번성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번성할 정자인데 하나님 생각 잘못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한번 하나님도 망령 들리셨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히 거역하러 이사가 없는 거예요. 감히 말씀하시는 순간에 듣자마자 그 말씀 앞에 장악당하고 압도당하고 집에 받아서 세부치가 자석의 힘에 의해 끌려가듯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과 하나님 말씀의 이 위대한 말씀의 권세 앞에 그 정도로 압도당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자와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쓰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들리는 순간에 감히 거역할 수 없어. 감히 거역할 수 없어. 오라면 내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야. 그저 가라면 내고 그냥 이 정도로 압도당할 때 하나님께 신앙생활이 가장 복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예배라고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아브라함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순종과 같이 우리가 예배에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다면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 자체가 예배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 자체가 말씀 안에서 약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와라가라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는 약속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시 말씀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저 그전에 여름성령학교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요. 한번 해보자.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를 통해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그 확실한 대가의 순교의 위대한 복이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광스러운 보좌 주님의 좌우편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인류에 위한 그 구속의 제물로 사용하셨을 때 아들의 통곡과 절규가 아버지 앞에 올려집니다. 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몸부림치는 아들의 절규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아버지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흘리는 땀과 부르짖음의 절규를 뒤로한 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라고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살리는 제물로 잔인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읽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어떻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8절 또 읽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는지. 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온전하게 드린 바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제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순종으로 믿고 소유하신 분만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한번 아버지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응? 이렇게 심한 통과 눈물로 그저 자기를 구원하신 이에게 그저 애타게 간구하는데 예, 끝까지 십자가에 죽이는데 아버지는 죽이고 아들은 순종으로 죽으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와 신앙생활의 태도와 영적생활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내 그 육신에 그저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해서 그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골내고 골부리고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뭐 그냥 뭐 교회 댕기면 되는 것도 없느니 이래가면서 당신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나를 처절한 죄와 삶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실을 믿으니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믿음이 완성된 자라면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원망이 있으며 불평이 있으며 짜증이 있으며 나태함이 있으며 게으름이 있으며 무지가 있으며 망각이 있으며 실증이 있으며 피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랬지. 한번 읽어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와서 죽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복종이 나의 구원이 되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그 복종에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생명이 되셨고 그의 죽으심이 속죄가 되었으니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받은 구원도 감사한데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고 나를 진리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니 백번 천번 감사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저 이 잔이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불편함을 아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힘이 몸이 내가 몸이 기동이 안 될 만큼 이제 죽음에 도달했을 때 한 주 한 주 설교할 때마다 그때는 예 1월 2월 두 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인데 금은 가족을 집회해 가면서 오늘은 아마 설교하다 주님 앞에 갈라나 싶은데 끝나면 또 안 가요. 그럼 오늘 아마 저녁 집회는 끝나면 아마 주님께 갈라나 안 가요. 참 신기하다. 근데 몸이 얼마나 힘드냐.
예, 머리 난 내 힘으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 머리 감아주는 사람이 머리 여는 사람이 자 머리를 감으면 세수 때 그 머리가 새까맣게 빠집니다. 예, 내가 한참 머리 빠지고 나니까 거울을 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예, 얼마나 알런소리가 절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막 알런소리가 뛰쳐나오면서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양관에서 집회해 가면서, 예, 머리에 주는 사람이 지소 이제 머리를 빗고 해줍니다. 하고 자실 때부터 머리가 없어. 머리 손만 대면 막 머리가 우시 다 빠져나다 빠져. 그런데 내가 거울로 가만히 있어봤더니 눈물을 막 퍽퍽 흘리면서 그냥 머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운이 형은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리고 거울로 보이던데 안 울었대. 왜? 내가 혹시 몸이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상당한 세월 동안 하는 날까지. 근데 오늘까지 안 죽고 참 사는 걸 보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야, 이놈의 육신 때문에 참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텐데 육신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지금. 이미 육신이 끝나면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겠냐, 행복하겠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증거해 주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만이 진리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요, 가르쳐준 신앙생활이요, 가르쳐준 믿음이요,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어느 정도의 심정의 고통인가 감히 짐작은 가지 않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민이요 슬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 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따라갈 자격이 많이 모자라 부족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초대교인들이 죽도록 순종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며 예배하며 모였듯이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들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주여 내게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39절 읽어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가라는 중대사의 이 고통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를 세 번 연급해서 기도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받으심이 얼마나 인류 구원을 향한 의지요 사랑이요 결단이었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속죄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엄숙하고 장엄하게 구원의 주님을 시인하고 확증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나 가식이 전혀 없어야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귀중한 신인간의 의식이 예배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중심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의 의식이 외식에 드는 것이니 외식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멸망할 자들이니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식후에 고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정신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예배의 제물로 받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제물도 내게 있으니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를 말하는 사람들이 죽물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살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여기 외식이 있을 수 있으며 가식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네가 본받았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짐을 지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으로 멸망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의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가 엄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보세요. 예배가 장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엄숙하지. 찬양이 장난기가 있습니까? 엄숙하지요. 엄숙하지. 찬송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너는 나에게 뭐 주니? 하고 묻고 있는 거. 그냥 찬양이니까 해보는 것입니까? 진실로 주님의 물음표에 답을 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자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응? 예수 피보다는 돈이 낫잖아. 예수의 피에 속죄의 은총, 영생과 천국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낫잖아. 예수의 속죄의 피로 제물되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로 영생과 천국보다는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은연 중에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중인격 외식하는 것이다 이 말이오. 오늘 외식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여러분들의 목숨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린 이 땅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은 천하보다도 큰 건데 오직 목숨은 주님께 드려 영혼의 때 영광을 얻는 축복은 위대하고 다시 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 앞에 목숨을 얻기 위해 사느냐 잃기 위해 사느냐, 여기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위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주를 위해 산 대가의 면류관과 하늘의 산과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가장 행복한 영원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그러므로 예배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예배는 가식이 없는 것이요, 죽기로 작정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니 예배는 반드시 가식과 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이 날 위해 죽어준 것을 시인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곧 자신의 독자를 주저없이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듯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류 구원의 예수를 구세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자의 예배의 믿음의 실천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그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구원주와 함께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얻는 영원한 기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 연세 가족이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내 삶의 제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도 예배요, 찬양도 예배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것도 예배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요, 예물을 드림도 예배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죽도록 순종하는 것도 예배니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 하나님 아들과 같은 제사, 초대교인들이 드렸던 예배의식이 여러분에게 항상 죽도록 이루어져 위대한 영적인 신령한 기업이 하늘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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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나이 먹으면 죽는 것뿐입니다. 그때는 영혼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산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영혼의 때 호화로운 영적인 천국의 영광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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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예배할 때마다 나를 주께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외식하고 가식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려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로 나를 드리고 주가 나에게 그 피로 주신 제물로 살려주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고개를 번쩍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못된 것을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내 영적 생활이 회복되고 영적 생활이 회복돼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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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무엇이 예배인가를 내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그저 의식이요 외식이요 가식과 같이 예배드렸던다. 우리 주님은 나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주여 내가 감사치 못하며 나를 내가 주께 드리느니 예배하지 못하였으니 어찌합니까? 주여 이 시간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를 산 제물로 주께 드리듯 예배하지 못한 지난 날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나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아들의 그 통곡과 절규를 뒤로하시며 독생자 예수의 그 통곡과 절규와
피와 땀과 눈물을 뒤로하시며 나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죽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주님, 내가 그대에 감사하여 나를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시간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되 나를 산채물로써 우리 주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몸을 주시며 목숨을 주셨건만 나는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나? 주여, 내가 산채물로서 우리 주님께 나를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시간마다 나 위하여 목숨을 내게 주신 주님과 같이 나도 나의 삶을 드리며 내 몸을 산채물과 같이 우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나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순종함으로 나를 우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예배, 나를 산채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 있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애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지난날에 잘못 드린 예배, 그저 의식이요 외식과 같이 드렸던 예배, 주님은 내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셨건만 나는 무엇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까?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 몸을 우리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내 평생에 주님의 기억하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없는 예배가 없이 주여, 나를 산채물로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나를 산채물로 주께 드리기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상산점에서 그 마음이 만나 시간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내 평생에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내게 그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내게 구원을 주시며 생명 주셨건만 난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나? 나도 죽기까지 나를 드리며 내 몸을 드리며 나를 드리는 이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 내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독생자 예수를 깨뜨려 찢어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내게 이 약속을 이루신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주여, 내가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를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을 평생에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몸을 산채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공짜라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던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순종함이 내게 있어 나를 예배로서 내 삶의 제일로 여기며 나를 드리되 산채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전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제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제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기도로서 예배하며 내 삶을 죽게 드리며 기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살과 피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해서 그득 응답받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인도받아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사단을 이기며 보전받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나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제일 목적을 위해 삶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이 전개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요 내 영혼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의식과 가식은 영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구별하여 쭉쟁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분리되는 자들입니다. 우린 전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린 자 이제 그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나와 교회에서 예배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를 뵙게 하옵소서. 이곳이 예배할 장소요 내가 이곳에 제물로 주께 드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속히 나와서 자기 타락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처음으로 나온 우리 연세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나온 자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예배하여 그들이 영적인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모이는 자리를 폐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원수 같은 마귀 사단 귀신아 그리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예배를 가식과 예식으로 드리게 만드는 원수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결국은 믿노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멸망하게 만드는 이 귀신 역사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귀신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귀신아 질병아 외식하게 하고 가식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이 거짓말하는 원수야 양의 가죽을 쓰고 역사하는 원수야 광명한 천사같이 역사하는 원수야 떠나간 너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